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 잠깐 확인을 다시 해버렸네? 그랬구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134쪽이죠? 134쪽에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시정 실패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정 실패란 자원배분을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정실패 원인인데요. 외부 효과죠. 그래서 보시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 경제활동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럴 때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랬고요. 여러분 상세한 거는 우리가 뭐좀 이따 볼 수 있는데 볼 건데 일단 136쪽 한번 가보세요. 136쪽 가니까 동그라미 5번 외부 효과인 대책이 있는데 니은번 보면 니은번 이 정해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요거는 이따 봐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죠?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 놔두시고요. 외부 효과는 이따 설명 드릴게요. 별도로. 자, 괄호에는 공공재 한번 보죠. 공공재. 공공재 보시면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량이 작아진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월에 불완전 시장인데 137쪽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자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즉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한다. 즉 이런 시장에서는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적어서 실패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비대칭 정보를 했는데 비대칭 정보란 어떤 경제지표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느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나 다른 쪽은 정보를 덜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때는 뭐 역선택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고 이럴 때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만 몽땅 갖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덜 갖게 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 배분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잠깐 가셨어요. 앞쪽 133쪽입니다. 거기 맨 밑에 2번 큰 2번에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그랬는데 정치적 기능 한번 보죠.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전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경제적 기능인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시장 실패란 시장의 어떤 요인에 의해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본 거죠. 예컨대 시장이 실패하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 정책이 항상 성공이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더라. 뭐 이렇게 아까 크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럴 때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외부 효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 134쪽에 외부 효과 보시죠. 아까 의의는 봤죠.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거는 시장 외부의 제3자가 시장의 수혜자 공급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외부 효과에는 크게 유리한 정협 외부 효과가 있는가 하면 불리한 부협 외부 효과가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하죠. 부협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 경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외부 효과는요. 시험에서는 한 10번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의미야 뭐 누구나 아는 건데요. 이런 거 좀 나왔죠. 이거는 외부의 제3자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 걸 정협 외부 효과라고 해요. 부협 외부 효과는 외부의 제3자가 불리한 영향을 줬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비용 지불도 하지 않더라는 걸 부협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도 우리가 뭐 많이들 쓰는 애인데요. 예컨대 과수원이다. 그럴 때 이제 과수원이 내년 한 2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꽃들이 피죠. 물론 겨울에 이제 그 매화가 피기도 합니다만에. 매화 다음에 이제 과수원으로서 꽃을 제일 빨리 피우는 거는 보통 이제 배밭에 배꽃, 하얀색. 이제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게 피잖아요. 그럴 때 양봉업자가 이 과수원 옆에 꽃이 피니까 이제 벌통을 몽땅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주변 환경, 과수원 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꿀을 많이 생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꽃이 진 다음에는 벌통 들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외부 경제를 한다. 외부 불경제는요, 이 예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예가 두 개가 나왔죠. 예, 근데 석재 공장이 환경 오염시킬 때, 시멘트 공장이 오염시킬 때 뭐 그런 게 나왔어요. 여기 자 주거 지역에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죠. 여기는 뭐 아름다운 화천도 있고 참 멋진 동네인데 집들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이 하나가 쫙 뒤통에 생기더니 문제가 많아졌어요. 이 공장 사장님이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다 그냥 막 버려요. 그러니까 하천이 썩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죠.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건강까지 나빠져요. 아무래도 환경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 사장한테 따집니다. 야, 너 때문에 애들 건강까지 나빠졌잖아. 그러니까 병원비는 줘야지 이랬더니 자기는 오염시킨 적이 없다고 안 주더라. 이런 거죠. 그럴 때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할 건데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뭐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누가 크냐.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죠. 이런 걸 따지는데 오늘은 뭐 이걸 뭐 설명드릴 일은 아니고 나중에 뭐 공부가 많이 되면 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놔두시고 이런 건요. 어디를 신경 쓰느냐. 이런 걸 신경 써야죠. 과, 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또는 과, 대, 생산에 문제가 있다. 뭔 말이냐. 아까 우리가 시장표의 원인은 첫 번째는 독과점 기업이었죠. 두 번째가 외부 효과였는데 외부 효과에서
정과 부여비의 효과가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양이 필요량보다 모자라서 문제이다 그런 걸 과소생산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요. 요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너무 넘쳐서 문제이다 이런 걸 과대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정협의 효과는 양이 모자라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고 그럴 건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기왕 모자란 거 확 줄여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해야 될까요? 생산을 많이 하도록 조장을 해줘야 될까요? 조장 늘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조장정책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남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보조금을 줘봐요. 보조금. 아, 뭐 잘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더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죠. 조세경감 같은 걸 해주더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복지사업이에요. 복지. 복지사업은 개인은 괴롭지만 남에게 유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가만 놔두는 건 아니고 예컨대 노인분들을 10분을 모시고 열심히 잘 보살펴준다. 그러면 한 분당 85만원 뭐 이렇게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이제 정부가 열심히 하라고 조장을 하면 원래는 우리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너무 적었잖아요. 그런데 조장을 하니까 자꾸 늘어요. 늘어가지고 딱 필요한 양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이 될 때까지 계속 조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이제 수정이 되죠. 여기 부의비비과는요 너무 넘쳐서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많아서 시장이 실패한 거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줄여야 될 거다. 줄이려면 우리가 규제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한테는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버리거나 아니면 조세를 사정없이 부과하면 돼요. 예를 들어 환경세를 몽땅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막 공짜로 막 음을 좀 막 버려버리다가 돈을 내게 되니까 생산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문제였는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이 될 때까지 계속 규제하면 딱 필요한 양까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예컨대 요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1억이다. 그런데 뭐 부담금이라 해봐야 끽해야 뭐 연간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1,000만 원 내고 그냥 오염물질 버린 게 낫다는 이야기죠. 9천 남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제를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럴 때는 강력한 지역지구제를 쓰면 됩니다. 지역지구제.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이런 부의비 효과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일단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항상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어려운 데일수록 우리가 실수하는 게 지금 어디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정책론이죠. 정책론이라는 거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 사안은 뭐냐면요 국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국가는 이렇게 조장하냐. 이유. 모자라서 그러냐 남아서 그러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냐. 이쪽이 핵심이에요. 뭐 이런 거 편익이 크냐 작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니고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도 중요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여기
공장 사장은 오염물질을 버렸죠. 개인적으로 비용이 아주 아주 적습니다. 안 들어가죠. 오염물질을 버렸으니까 생산비가 싸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많아요. 이익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들기만 하면 이익이 되니까 몽땅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대 생산을 하게 된다. 즉 이쪽에서 이걸 도출하는 건데요. 지금은 도출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정액 외부 효과,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항상 원래 부족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돈, 부족하니까 열심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부족하죠. 좋은 친구, 부족하죠. 안 좋은 친구들은 뭐 세상에 깔려 있는데 좋은 친구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모자라는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또 넘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걸 보셨는데, 거기 여러분 그 뭐 동그라미 2번의 정의 외부 효과라든가, 동그라미 3번의 부의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읽어 보시고요. 한 개만 볼까요? 자, 동그라미 정의비비효과죠. 기억본 보니까 정의비비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공원이 생기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이라는 게 1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에.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의비비효과인데 기억본 보시니까 부의비비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이해가 될 것이다. 뭐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걸 부의비비효과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정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의 비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주지 않는 현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런 건 뭐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5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 그랬는데 니은번 아까 이제 읽으려다 말았던 게 이거죠.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 내부화는 외부 효과 해결책이다 그 이야기인데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아까 이야기 드렸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의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지불하게 한다면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있다. 시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대책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여러분 그 138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38쪽. 거기 가시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다 그랬는데 정부가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장에 실패하면 개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래서 정부의 개입 수단 또는 개입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고요. 네,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 줄여서 뭐 이용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순서를 이제 조금 바꿔서 제가 정리했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이용 규제예요. 이용 규제. 그래서 용어들 대부분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거니까 잘 모르시는 게 많겠지만 일단 이용 규제를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까지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뭐 간접적 개입이라고 보시면 일단 돼요. 그래서 구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이용 규제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그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공법에서 공부하시는 지역 지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뭐 용도지역 그러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 이렇게 나눠요.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나뉘죠.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는 중1,6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나누죠. 이것도 전일준으로 나뉘죠. 이거는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는 또 전일준에서 전용이 1종, 2종 있죠. 일반이 1종, 2종, 3종 있죠. 그 다음에 준주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면 이게 전부 21개예요. 21개. 네. 21개 용도지역인데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럼 50%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용하고 싶어도 정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법 가시면 뭐 이거는 다 외우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요. 그래서 55665798877771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우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외워야 또 아마 시험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공법에서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 인허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용을 규제하는 건데 웃기죠. 어떻게 보면. 왜냐? 내 땅에다가 뭐 정부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 난리를 하냐. 네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따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을 마음대로 하게 했죠. 우리도 뭐 조선시대까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허가를 받아야 되냐. 어렵게. 이유는 건물을 잘못 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집은 허가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못 짓게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건축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용 규제죠.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는요.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해버린 겁니다. 뭔 말이냐면 원래 정부는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주로 정치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 즉 시장 실패를 수정부원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 자기가 시장을 대신해서 공급해버리겠다가 아니고 그건 사회주의고 그런 건 아니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움만 주겠다 그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기능을 보완만 하는 거죠. 보완. 그런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직접적 개입은 성질이 급할 때 쓰는 거예요. 보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좀 급하니까 그냥 내가 공급해버릴게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사버릴게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토지은행 같은 것들 아니면 토지수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예를 들어 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은행. 뭔가 저금하나 보다. 뭘 저금하냐. 돈이 아니고 땅을 저금하네. 땅을.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차피 나중에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익사업 해야 되는데 땅값이 쌀 때 미리 사서 저축해 놓자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비쌀 때 사지 말고.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인데 뭐 돈을 저금했다고요. 땅을 했다고요. 땅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 아시지만 여기 이제 세종시를 짓기 전에 LH공사가 토지 수용을 먼저 했겠죠. 토지 수용. 다 개인 땅이니까요. 그래서 토지 수용은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않아서 수요자가 되는 거다. 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 공영개발 같은 거예요.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죠. 예컨대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 LH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난리를 치는데 이 땅들을 평평하게 만들죠. 평평하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롯별로 블록별로 쫙 땅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건설사들한테 팔죠. 땅을. 예컨대 뭐 삼성건설이다. 그러면 여기 만평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정부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공급자.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임대하는 겁니다. 공급자. 그래서 이런 걸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되는 거라고 하죠.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면 여러분 그 직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보시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개입 방법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개입 수단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은행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니까 공영개발이 있죠. 2번. 그 다음에 공용수용 있죠. 4번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개입을 한다. 자, 그럴 때 138쪽 참고 보니까 토지은행이 있죠. 몇 번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미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토지 수요가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수요자에게 다시 팔든지 임대하든지 자기가 직접 쓰든지 그런 걸 토지 은행이라 한다. 핵심은 쌀 때 미리 사둔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로 3번 토지용 규제 보자고요. 개개인의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에 의해 구속하고 제한하는 규제 수단 그랬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토지구역규제라는 게 이제 지역지구제랑 똑같습니다. 이용을 규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인허가, 인허가의 대표적인 게 그 건축인허가예요.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뭐 거의 응용이 되죠. 그럼 이제 간접적 개입은 뭐냐? 확인 안 했는데 이거는 여기처럼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부는 시장을 보완하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자 공급자를 도와주기만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둘이서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이 적거든요. 그럴 때는 야 열심히 좀 해보지 그래 그러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막 힘을 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부담금을 내라 그러는 부담금. 그러면 이놈들이 힘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겁니다. 또는 조세. 이럴 때는 뭐 조세 깎아주는 거고 이럴 때는 조세를 막 사정없이 부과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금융지원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책자금 같은 건데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하겠죠. 원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면 아예 정책자금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뭐 정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긴 한데 박근혜 정부는 뭐 무슨 창조경제인가 뭔가에다 옛날에는 많이 돈을 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창조자가 들어가면 돈 안 나온다 그러대요. 친구가 미래 걔가 뭐지? 미래창조기획부인가? 미래창조기획부 국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말이라고 한 2주 전에 만났는데요. 요즘 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한 작년인가 뭐 청와대 파견 나간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정통부 소속이었는데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아직도 청와대 있냐? 그랬더니 2월 달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올해 안 있었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래 있었으면 지금 아마 걔 살기 싫을 것 같은데 공무원 때려 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찍 나와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놀리긴 했습니다만 야 이마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좌제가 있으니까 너 2월 달에 잘못한 거 문제가 될 거야 막 겁을 쳤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건 돈 잘 안 주고요. 정책자가 다른 데 많이 준다 그래요. 다른 한류 뭐 이런 거. 거기 이제 간접적 개입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 조세 등의 지원, 보조 정책 같은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방금 이제 뭐 금융이나 조세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왔네요.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뭐 잘 써먹는 부분이어서 구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그 지역 지구제는 어차피 이제 오전에 뭐 이쪽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거기 일단 목적 보죠. 목적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 다시요. 아까도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했는데 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남아있다고요? 제거된다고요? 제거.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지역지구제에서. 그러니까 여러 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아예 공장 오염을 못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전용주거지요.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오염을 발생하는 공장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의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요. 차단.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주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뒤쪽 가시면 바로 이번에 지역지구제 효과이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지역지구제가 공법에서는 이제 암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학개론은 법이 아니니까 그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하고 장기 효과 이렇게 따지는 건데 경제학에서 단기하고 장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쉽게 가죠. 짧은 기간이다 긴 기간이다 얼마나 짧단 말이냐. 요거는요 수요가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 공급은 변할 수 없다.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짧아서. 그럼 장기는 뭐냐. 공급이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수요는 옛날에 바뀌었을 거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 변하는 건데 누구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공급까지 그 이야기예요. 공급까지.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가 8세대 라인을 신설한다. 그럴 때 대략 라인 구축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한 2년 걸린다 그래요. 대략 2년. 그러면 8세대 라인을 새로 만들면은 램의 생산량이 감소할까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까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 늘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늘려면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2년은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2년이 넘어갔을 때를 우리가 장기라 그래요. 2년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라인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공급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 건 단기라고 해요. 그러면 빵집은 어떻게 돼? 빵집. 빵집은 오븐 한 개만 더 갖다 놓으면 빵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요. 공급이 두 배 늘거든요. 근데 오븐 한 개 설치하는데 2년 걸리냐? 아니고 일주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빵은 일주일이 안 됐을 때는 그건 단기예요. 일주일이 넘어가면 장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장기 단기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회계학은 쉬워요. 회계학은요. 회계학은 1년을 기준으로 1년보다 짧으면 무조건 단기예요.
1년보다 길면 장기. 그래서 회계 공부하시면 유동자산이니 고정자산이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동은 다 단기란 이야기고 고정은 전부 장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고정이라는 말 안 씁니다. 회계 기준이 한 4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유동. 고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래서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고정이라는 말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단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면요. 요거는 무조건 기억이라 그랬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나쁜 거 제거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프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긴 되는데 뭐 한번 그려보죠. 뭐 재미삼아 연습 겸. 이제 수요 공급이 있다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 량이 5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지역주거대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 그러더라. 수요공사 우측 이동이죠. 그러면 균형이 원래는 여기인데 새로운 수요 공급에 만나는 곳으로 가더라. 다시 말해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기에는 기존 공급자는 초과 수익이 있고요. 그러면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여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팔겠다는 사람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뭐 비용 증가 산업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어렵죠. 그건 놔두고요. 놔두고 뭔 말이냐. 이 기존의 공급자 이 사람은요. 아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생각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500만 원을 받을 때를 정상이익이라 해요. 균형가격. 그런데 수요가 늘어서 지금 500 받는 거예요? 600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정상이익이에요. 100만 원만큼은 초과수익이에요. 네, 초과수익.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수익이 있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 뭐 이 사람 돈 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면 설마 다른 사업자들이 에이 그야 뭐 너가 복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 혼자 버르세요.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우수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해요. 그러면 공급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렇게 공급 곡선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 주에 했던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면 옛날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가격 벌리면 균형량 증가 이렇게. 그런데 가는 과정이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단기에는 수요가 바뀐다 이거고 단기. 장기에는 수요가요 공급이요. 공급이. 뭐 좀 대략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음 주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되면 정책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지만 실은 균형은 일이 일단 갔다가 일이 오는 거예요. 경로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훌륭해요. 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이 자체가 시험에서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누가 기억 못하겠냐. 수요가 늘면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뭔가 막 경쟁 때문에 공급이 늘면 언젠간 떨어지겠지. 뭐 그런 건 다 아는데 오히려 시험에서는 요게 주로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외부 효과에서 외우든 지역주거제에서 외우든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의외로 별거 없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40쪽에 보시면 단기 효과죠. 지역주거제는 부동산 이용을 특정 용도로 지원하면서 어울리지 않은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최대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한다 그랬죠.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기존 공급자는 추가 이윤을 얻게 된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장기효과죠. 기존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증가시키고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즉 경쟁이 발생하므로 초과 이윤은 사라진다.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위치는 비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건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장기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지역주의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것들은 개발적 환수라든가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144쪽에 5절에 주택정책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 임대주택, 조세 전부 다 매년 시험이 나오죠. 거의 조세만 좀 어쩌다 나오고요. 임대료,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좀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뭐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뭐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